029 하나님의 사연도 만나볼겠습니다. TY홀딩스 10% 비중입니다. 12,450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아, 이분의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TY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. 네. 지금 5,700원 종가인데 꽤 지금 쭉쭉쭉 빠지는 우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좀 평단가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비중 작잖아요. 네. 이런 분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좀 이렇게 낮춰도 괜찮나요? 근데 일단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더 오랫동안 이 종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런 관점이라면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일 경우에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뭐랄까 논리 구조가 맞겠죠. 근데 이제 TY홀딩스가 그러면 앞으로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 회사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를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. 그쵸.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일단 TY홀딩스라는 종목 자체가 아주 유연하거나 주가가 뭐 상하방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냐 그렇진 않아요. 그건 아니다. 천천히 네. 움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저점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셨는데 더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근데 앞으로 막 급등이 할 것이냐 그렇게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이미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또 하나는 저평가 구간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려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왜냐하면 거래 한번 보세요. 지금 뭐랄까 이 상승의 반전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은 사실 과거부터 많이 없습니다. 몇 차례 없죠. 하지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구간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TY홀딩스를 지금 추가 매수하시겠다는 거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 종목이 어떤 테마성이나 시장의 수급으로 쭉쭉쭉쭉쭉 급등하는 종목이다라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봐야겠죠. 시장이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이 가격대다. 그러면 지금 매수하게 되면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면 시장만큼은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시장만큼의 반등은 발생할 수 있겠다. 큰 수익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바라보는 전략이 알맞게 되는 그런 형식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그리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같은 관점인데요. 이 종목이 이제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아마 적자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럴 경우에는요. 보통은 결말 자체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까지는 매출이 쭉쭉쭉쭉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매출이 상승하다가 올해 들어서 적자 전환이 됐다? 그러면 안 좋은 지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막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종목은 그냥 교체가 좋다라는 의견이에요. 시장에서 관심도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그럼 관심받을 수 있을 것이냐 거래가 막 터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오히려 운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아예 그냥 교체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. 그래서 제 조언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. 큰 수익보다는 일단 좀 안정적인 수익에 대해서 알맞는 종목이다라고 했고요. 전문가님 입장이라면 다른 종목 조금 더 괜찮은 종목 보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투자 판단도 시청자분의 몫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